이 템베거 종목이란 건 어떤 거 의미하나요? 우리가 이제 백어라고 하면 사실 야구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이렇게 했는데 홈런을 치게 되면 이제 포베가 이렇게 저기 그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피터 린치라고 하는 사람이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한 2,700% 정도 수익을 내준 아주 전설적인 그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런 제목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책에서 그 템베거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쓴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의 의미는 10배짜리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걸 좀 의미를 좀 확장해 보면 꼭 10배 아니라도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과거 이제 IMF 이후에 지난 이제 2021년까지 14,700%니까 거의 150배 올라간 거니까 그건 뭐 텐베거가 아니고 뭐 헌드레드베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 아주 길게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걸 이제 텐베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투자 경험이 되게 오래되시고 많으시잖아요. 이 텐베거 종목을 발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 가치하고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창업이 되고 이 회사가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기업들도 그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고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대체로 한 미니멈 3년 또 길면 5년 이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적어도 3년 5년 정도를 기다려가면서 그 기업 가치 변화를 보면 그러면 10배짜리 내지는 20배짜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되게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굉장히 길게 투자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6개월 사이에 기업 가치가 급격히 바뀌었다면 그거는 부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천천히 변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밥을 할 때도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끓이고 더 중요한 게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기 그 냄비에 저기 그 쌀 넣고 불에 올리고 바로 먹으려고 하니까 생쌀을 심는 것처럼 저기 그 수익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을 우리 나라에서도 사례가 많아요. 텐베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뜸을 들이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 주가가 횡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가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결정적으로 기업 가치가 이제 발현이 되면 주가가 스카이로켓팅을 합니다. 아니면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저기 그 몇 년 올라간다든지 짧은 거는 2년 안에 10배 가는 것도 있고요. 긴 거는 뭐 10년에 예를 들면 뭐 한 30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전부 다 수익을 테이킹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느긋한 마음으로 10년에 30배면은 저기 나눠보면은 1년에 3배씩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기업 가치 변화 나가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 역사적으로 좀 텐베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가까운 저기 그 과거를 보면 IMF 외환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국가 부도 위기였어요. 근데 이때 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게 그때 은행이 망했습니다. 맞아요. 은행 뭐 장기신용은행, 뭐 대동, 동아, 동남은행 망했고 그리고 증권사도 망했어요. 뭐 고려증권. 고려증권보다 더 덩치가 컸던 게 동서증권이거든요. 동서증권도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극도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고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금융기관도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면 나라가 망해도 망하지 않을 게 뭐가 있지? 네.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 재벌 그룹들은 안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돈들이 그 삼성그룹 그다음에 현대그룹 네. 이쪽으로 돈이 몰렸는데 이때 이제 삼성증권, 현대증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IMF 외환위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 삼성증권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이때 뭐 텐베거가 났고요. 물론 이제 현대증권도 따라갔던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현대증권은 기존에 큰 대형사였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보면은 거의 바닥권에 있는 회사였어요. 아, 당시에. 근데 그때 저기 텐베거가 되면서 그냥 일약적인 그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올라온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이 우리 부자 되기 운동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뭐 김정은 씨인가 나와가지고 네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 네네네 맞아요. 비씨카드. 그, 예, 그 이 CF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차에 네. 그때 적립식 펀드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열풍을 일단 저기 그 출발시켜 놓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까지 전부 다 경제 교육을 시키고 네. 그럴 때 그럼 뭘 통해서 부자가 되겠느냐라고 네. 봤더니 적립식 펀드가 있다는 거예요. 적립식 펀드는 아 펀드인데 이게 그 파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 펀드를 매월 같은 금액으로 적금 들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올 때도 사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평균적으로 수익이 난다 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또 그 중국의 경제가 커질 때예요. 네. 그러니까 2002년, 3년, 4년이니까 이때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개발을 해서 올라올 때거든요. 네. 이게 엮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는 뭐 금호석유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지 네. 예, 그렇지 않으면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텐베거가 됐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시젠. 아, 시젠. 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름을 네. 다 알게 된 네. 시젠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텐베거가 되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그 색깔을 좀 달리 하긴 하지만 네. 그 열패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쭉 과거부터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종목 10배로 올랐네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과거를 그렇죠. 보면은 그 지금부터 또 10배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투자 못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네. 제일 많이 그 들었던 게 삼성전자가 10배가 될 수 있느냐. 네, 네. 이 얘기를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았는데 네. 간단히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네네.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400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저기 그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가 좀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텐베거가 되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네. 4,0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네.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네. 저기 그 이 반도체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거 가지고 이미 기업 가치가 다 저기 그 실현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꽃이 만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도피라고 하면은 그쵸. 그건 삼성전자들을 괴롭히는 일이지. 그쵸,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많이 받았지만 네. 삼성전자는 이제 그 이미 텐베거가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텐베거가 가는 것은 네. 천지 개벽할 만한 뭔가 그 혁신이 있어야 한다. 아마 그 혁신은 스마트폰에서 광선검이 나가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광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가능한 저기 그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네. 텐베거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가치가 실현된 그래서 캐시카우 배당을 많이 주는 네. 그런 저기 주식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네. 저도 그 질문을 자꾸 받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아. 지금 삼성전자에 네. 물리신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네, 많죠. 10만 전자 갈 줄 알았더니 네. 7만 전자에서 6만 그쵸. 전자 떨어지고 네. 그거 희망 고문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뭐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저기 그 천지 개벽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텐베거가 어렵다. 왜? 이미 훌륭한 저기 회사였고 네. 그 훌륭함이 전부 다 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천천히 뭐 저기 그 10만 원 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20만 원 갈 수도 있지만 지금 6만 원에서 텐베거면 6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총 다 합친 게 2000조인데 네. 삼성이 지금 400조다. 근데 삼성이 텐베어 가려면 4000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터져버려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국민소득이 뭐 9만 불, 뭐 8만 불 이렇게 돼야지만. 아, 희망이죠. 될까? 희망이죠.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각 증권사마다 전문 애널리스트가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조금만 뭐 긍정적인 신호만 있어도 이제 바로 보고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바로 반영되니까 사실 네. 이게 빵 깜짝 터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미 저기 그 가치가 실현된 주식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시즌도 네. 마찬가지고 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농심이라든지 그 오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빙그레 네. 이런 그 기업들은 아주 저기 그 스타와 같은 그런 저기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가지고 이미 주가가 고주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네. 뭐 포켓몬 빵을 갖다가 대량으로 뭐 저기 찍어낸다든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네. 우리가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떤 종목을 딱 찍어주기보다는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텐베어가 지금까지 됐는지 네네. 그래서 그 이제 기업들을 유형화시키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저기 유형에 속하는 종목들이 눈에 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저기 그런 종목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저기 제가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젠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뭐 1년 뒤에 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한 번 더 온다고 해서 시젠이 10배로 또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뭐 저기 지금 이미 저기 고점을 네. 치고, 네. 한 4분의 1 토막까지 났으니까, 네. 뭐, 여기서 저기 그 4배 정도 더 올라가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갈 수 있지만, 예, 또 텐베어는 쉽지 않다. 예, 한번 꼽히면. 네. 알겠습니다. 예, 어려다 봐야죠. 네. 그럼 이제 텐베어 기업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책에 보니까 이제 소비자 독점형 기업들이 텐베어 기업들이 되더라. 예, 뭐, 일단 네. 그 기업 가치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매출도 잘 나오지만, 네. 또 이익률도 높은 그런 기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 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네. 독점, 과점 네. 그리고 완전 경쟁 그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이때 기업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독점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독점형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네. 독점 기업을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종목을 선정하는 그 기준으로 네. 톨브릿지형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톨브릿지형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다리 위에 톨게이트가 네.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네. 서울의 한강을 그 넘나드는 다리가 이제 많은데 네. 그 다리 다 없다 치고 네. 네. 다리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 하나 있으니까 강남부고 갈 때 독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톨게이트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그 앉아서 헤엄치는 그쵸, 그런 기업인데 네. 톨브릿지형 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만 네. 근데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네. 계속해서 영업이 잘 되는 그런 기업을 톨브릿지형이 아. 독점은 기본이고 추가적인 뭐 투자가 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는. 잘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올 저기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네. 올해 중에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삼성전자는 그 연간 영업이익 30조짜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그 반도체 증설을 한다든지 네. 예,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 개발을 위해서 또 저기 R&D 비용을 그쵸. 낸다든지 네. 그런 걸로 해서 20조를 재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프리캐시 네. 잉여 그 현금 같은 경우는 10조밖에 안 네.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 톨브릿지형 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일 처음에 찾은 그 기업이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네.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을 때까지도 팔지 않겠다. 네. 워런 버핏이 지금 1930년생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93세란 말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도 그 주식을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형이 바로 이제 그 네. 톨브릿지형인데 네. 근데 요 기업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필요로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단기에 반복적으로 사야 돼요.
아, 계속 지속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네. 반복 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콜라 잘 안 먹잖아요. 네. 좀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저기 네. 좀 보시다시피 네. 이제 그 좀 빼야 되는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콜라는 이제 집에서 금지를 시켜놨는데 네. 미국 사람들을 보세요. 햄버거 먹으면서 내 코카콜라 마시고 네. 있잖아요. 네. 왔다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누차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네. 가장 위험하게 보는 산업이 뭐냐면 네. LED 조명 산업이에요. 왜요? 왜? LED 조명 어떻게 선전합니까? 반영구라잖아요. 네, 수명이. 반영구. 그러면 저기 그 달아놓으면 그다음에 교체 수요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망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이제 또 안 살릴 잘 없으니까. 그렇죠. 아, 물론. LED 조명 저도 써보면 네. 예, 고장 나요. 네, 그래서 뭐, 반영구죠. 영구가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저기 교체 주기가 길면 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다 깔아 놓을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한 번 다 깔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교체 수요가 잘 안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 이제 워런 버핏 하니까 그 질레트 면도기도 비슷한 사례가 될까요? 질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묶음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면도기는 싸게 주지만 네. 면도날은 비싸게 팔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전략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좀 다르긴 한데 네. 뭐 그것도 저기 그 부품을 비싸게 팔아먹으면 좋은 것이고 네.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독점형 말고 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기엔 좀 어렵고요. 이제 그 쉽게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네. 인텔 창업, 인텔. 인텔. 네. 네. 인텔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네. 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 CPU를 구성하는 네.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이제 메모리 쪽으로 갔지만 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PU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우리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보면 네. 인텔. 그쵸. 예, 인사이드. 네, 맞아요. 인텔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저기 그 컴퓨터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인텔 칩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이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장기적으로 무시된 기업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시장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냥 그렇고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망했어요. 네. 망해가지고 이제 그 죽을똥 살똥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HMM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네. HMM은 이제 그 해운 주식인데 네, 해운 주식이죠. 네. 요게 이제 그 이제 지지난 정권이 되겠네요. 이제 박근혜 네. 정권 때 그 해운 조선 구조 조정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뭐 한진 해운 날라가고 한진 해운을 저기 현재 상선이 그 저 인수해 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 저기 그 저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HMM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네. 코로나19 오고 그 해외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이 잘 돼서 네. 이제 그 뭐 공급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수송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네. 수출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시가 됐을 때는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네. 주가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번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여되니까 갑자기 그냥 텐베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으로 따져보면은 일단 그 소비자 독점형이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을 갖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좋고 또 그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시됐던 기업이 시장에 전면에 드러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텐베거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핵심 기술 보유 기업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메디톡스라고 그래요.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메디톡스를 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그 이 그 보톡스 시장이 네. 굉장히 혼탁해졌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대웅제약이 갑자기 네, 그 특허 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네. 원래는 이제 그 메디톡스가 잘 나갔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뭐 소송 걸고 하면서 완전히 네. 저기 그 미국 가서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이 독점력이 많이 약해졌죠. 약해졌다. 네, 그래서
아니 뭐 저기 그 좋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난 남자들이야 그렇지 않은데 네. 여성들은 이 주름 생기는 거에 굉장히 이제 네. 예민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남자들은 소비를 잘 안 합니다. 예. 뭐 집에서 결혼 아직 안 하셨으니까 네. 그냥 되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네. 결혼한 남자들은 네. 윤호가 떨어져야 돼. 아. 집에서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부인들은 그냥 가서 네. 저기 그 저 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주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집어넣으면 네. 요게 시간이 지나면 빠져요. 그렇죠. 빠지죠. 또 집어넣어요. 네, 또 집어넣어야죠. 또 빠. 이거 이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톡스가 이렇게 그 미용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네. 치료 목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부종교합 있으신 분들 아주 심하면 양악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그 보톡스를 집어넣으면 부드러워져요.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또 빠져요. 네. 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요실금이 생겨요. 오, 네. 그것도 저기 그 보톡스를 주입해서 저기 그 저 요실금을 완화시키는 그런 저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적용증도 넓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아무튼 좀 혼탁해져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저기 그 이 정리가 돼 나가는지 네.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독점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네, 네. 장기간 외면받던 기업 듣다 보니까 혹시 그 리더스 코스메틱 아시죠? 네, 뭐 저기 그 종목을 들어봤는데 네. 그 종목을 내가 유심히 보진 않았어요. 아,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그게 제지 회사였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마스크팩을 개발하면서 이제 네, 사업하면서 네. 그 10배 이상이 오르거든요. 그래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제가 책에도 저기 적어놨는데 그 네. 진작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도 사례로 넣었을 텐데 네,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EM택이 있습니다. EM택이요? 네. EM택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이 전자 부품을 만든 회사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고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 네. 여기가 이제 그 이 불 붙이는 기술을 저기 그저 개발한 거예요. 불을 붙인다고? 네, 네. 어디다가요? 그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불을 네. 붙이는 기술을 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금 전자담배. 오, 아이코스 그 기계 만드는 회사가 바로 EM택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저기 그저 그 네. 이 먹거리를 장착을 한 거죠. 네.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야, 그렇군요. 예, 예. 뭐 그런 저기 그 기업들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텐베거 기업들이 나타나는 상황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기술 선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책에서는 기술 선도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네. 조금 있어 보이게 네. 콘트라스트 파동을 네. 일으키는 네. 이제 그런 건데 네. 우리가 경기 주기라고 하면은 일단 그 제일 짧은 게 네. 평균 40개월짜리 키친 파동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년짜리 주글러 파동이 네. 있고 그다음에 50년, 60년짜리 이제 콘트라스트 파동인데 이제 네. 파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거예요. 콘트라스트는 그 파동을 보면서 그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쟁이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신자원 개발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기술 네. 이런 것들 이제 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통신 기술도 있었었고 그 전에 보면 이제 그 이 대공황 전에 1920년 30년대 자동차 나온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192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요 운송수단이 배였습니다. 네. 아, 배요. 근데 동부의 5대호를 네. 중심으로 해서. 네. 그때 이제 철도도 이제 전국 철도가 이제 부설되고 있을 때니까, 그게 아주 그 주력은 아니었고요. 네. 이때 이제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네. 예, 저기 그 이 자동차, 저기 그 이제 왕이, 네. T형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화로 네. 빵빵빵빵 네. 그 전만 해도 하더라도 자동차가 비쌌거든요. 그 롤스로이스 비싸잖아요. 네, 네. 수제품으로 네, 하는 거. 근데 이게 기계식으로 막 찍어내니까 아주 저가의 질 좋은 자동차가 나와서 전국을 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GM하고 포드의 주가가 100배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기술 나왔을 때도 네. 이제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저기 그 우리 가장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모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저기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네. 예. 모바일의 저기 그 저 그 스마트폰 네. 그 제일 선두주자가 애플 아닙니까? 애플이죠. 예. 애플이 또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쇼핑에 또 여기 그 이 그 제일 첨단 서 있었던 아마존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다 저기 그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저기 그 기술이 콘트라셉트를 일으키고 있냐 하는 네. 건데 과거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 생기고 참이다 생기고 네. 생기는데 요즘에는 뭐 다발적으로 생기잖아요. 네, 네. 그 개념들도 굉장히 확장돼 있고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가능하게 했던 것이 그 통신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지만 개념들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저기 가지고 시작했던 모바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 유통 네. 아마존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페이스북도 있었었고 네. 계속 좀 확장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콘트라셉트가 그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고 거기에 선두에 선 기업들은 다 텐베거가 됐어요. 아... 네, 전기차도 저기 그 저 제일 테슬라. 그걸로 하던 네. 테슬라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와서 네. 그 중에 누가 돈을 버느냐 네. 아, 이게 저기 그 중요한 그 상황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그 키친 파동 네. 그 40개월짜리 평균 네. 네. 이제 경기가 회복기, 화랑기, 세태기 그리고 침체기 돌아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주식을 경기 침체기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쌀 때 네. 저기 주식을 사야지 텐베거가 되는 거지 네. 어떤 주식이 결국은 10만 원으로 가는데 네. 이 주식을 만 원에 사면은 텐베거예요. 네. 하지만 2만 원에 사면은 5배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네. 그 경기 침체기에 주식을 사서 네. 그것이 경기 회복기와 화랑기로 돌아갈 때 텐베거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 침체기에 뭘 사야 되느냐 네.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기 그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일단 경기 회복 초기에는 경기 밑바탕이 된 제품들이 있어요. 소재, 네. 석유화학, 네. 철강 네. 이런 것들이 되고 근데 반도체도 이제 요즘에는 경기 좋아질 때 다 쓰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또 실어 나르는 저기 그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운송 중에서도 항공, 그다음에 육상, 해상 네. 이렇게 있는데 해상 운송이 가장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해운주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셋 중에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네. 경기 침체기에 화학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강이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해운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주식을 사야 하는 경기 침체기에 네. 우리 돈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너 다 달리고 그 자리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내가 돈을 전부 다 몰빵으로 다 쓸어넣는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네. 주식에 넣고 나머지는 네.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성과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저기 경기 침체에 다시 또 집어넣을 수 있는 네. 이런 저기 작전을 써야지 그래야지 텐베거를 보는 거지 그냥 막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에 네. 그러니까 그 재작년이죠. 네.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네. 이때부터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막 시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네. 단기간에 87조 원 정도의 돈이 주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어디서 돈이 많았죠? 네. 일단 제 돈은 아닌데.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네.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주가 한참 올라갈 때 네. 개인 투자자 20만 명의 계좌를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과연 개인들이 돈을 벌고 있나 네. 봤더니 개인 투자자의 60%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가 한참 올라가는데.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그 전에 주식을 사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주가가 저기 안 좋을 때 네. 샀으니까 요 사람들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네, 있고 보니까 그 전에 물려 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아, 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올 때 들어와서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미리 저기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네. 조금 물려놔야지. 그래야지 저기 그 주가 올라갈 때 큰 수익이 나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요는 그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땐 이미 늦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난 주식이라면 절대 쳐다보지 않을 거야. 네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네. 이때 나는 슬금슬금슬금 사 들어가면 네. 그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무거나 막 저기 사서는 안 되고 네. 좀 말씀드렸듯이 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사주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업이 턴 어라운드 할 때 네. 네. 저기 그 텐베어 나오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턴 어라운드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망가졌던 회사가 네.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그쵸.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저기 그 경영 전략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네. 그렇게 살아나는 기업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가 망하면 네. 5개 정도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진짜 죽어버린대.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기 그 정말 드라마 같이 살아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뭐 GM. 네. GM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파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인적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HMM. 네. HMM도 거의 죽었다가 이제 그쵸. 살아나는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사업 구조를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 네. 일본 기업인데 네.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네. 필름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름 사업부가 이제 죽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여기 그 헬스케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성장 동력을 다시 저기 장착한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극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있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미있는 사례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례인데. 네. 삼성전기가 있어요. 네. 그래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네. 제일 빨리 저기 그 올라간 주식이 바로 삼성그룹주예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거 네.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삼성그룹주가 제일 빨리 저기 그거 다 돌아섰는데 네. 그 중에 유독 못 돌아선 그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전기 재료 업체거든요. 네. 네. 전기재료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요. 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성이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적자가 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네. 근데 새로운 CEO가 왔습니다. 네. 새로운 CEO가 와가지고 이제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 3대 기술, 네. 8대 제품으로 다 슬림화시켜라. 나머지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사업 구조를 갖다 극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 체제를 소품종 대량 생산체로 바꾼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순식간에 텐베거가 된.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네.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해서 네. 핵심 역량이 없던 그 저 기업이 핵심 역량을 장착한다든지. 네. 조금 전에 뭐 그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린 EM텍이나 이런 네. 것처럼. 새로운 저기 그 제품을 그 개발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해서 보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또 기업에 무시됐던 기업 뭐 또 저기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가장 이제 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언제였냐면 우리는 1992년 1월 달에 있었던 네네.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은 1992년 1월 3일에 자본시장을 개방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1992년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 주식을 단 한 주도 살 수가 없었어요.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92년 1월 3일부터 그 전체 발행 주식수의 종목당 네. 10%를 살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은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91년이 되면 우리나라 저기 그 증권회사에서 막 리포트를 내요. 외국인들은 과연 뭘 살까? 네네네. 왜 그걸 하냐면 외국인들이 살 주식을 우리가 먼저 샀다가 그쵸. 거기다 팔고 나오려고. 네, 그쵸. 근데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외국인은 기업 가치가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저기 이 거래가 잘 되는 거. 네. 그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삼성그룹주, 현대그룹주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이제 기관 투자가들하고 이걸 많이 사서 네. 팔으려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92년이 딱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걸 안 사고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잘 알지만
저기 그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태광산업, 대한화섬, 롯데제과 네. 이런 걸 샀는데 이 종목의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가 된 건 2000년대 들어와서예요. 네, 네. 그러니까 1990년대니까 주 6일 근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매매일수를 따지면 한 25거래를 요구돼요. 네. 한 달에. 네. 이 중에 거래가 10주라도 저기 그 생기는 그 날이 열흘 미만이에요. 오. 거래량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는 사람은 너무 낮게 살려고 하고 네네. 팔려는 사람은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면 호가가 안 맞으니까 네.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종목을 못 사요. 왜? 사면 못 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 애들이 그걸 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이해를 못 했어요. 네. 아니, 쟤네들이 저걸 왜 사지? 저걸 어떻게 팔라고? 네.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팔자 호가만 나오면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상한가에, 상한가에 사고 네. 네,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겠네요. 그래요. 그래갖고 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 네. 그 1월 3일에 3만 원이었었는데 네. 3월 31일이 되면 70만 원가 있어요.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네.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유동성 저기 그 위험을 느끼니까 네.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평가되는 극단적으로. 아. 네. 이런 저기 그 주식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저기 그 저 이 유동성을 부여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킨 거죠. 그래서 태광산업이 30만 그 3만 원에서 저기 70만 원 갖고 이런 주식들 많아요. 네. 롯데제과도 3만 원에서 70만 원 갖고 대한화섬은 18,000원에서 27만 원 갖고 이런 그런 기업들이 즐비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저기 그 줄 잡아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제가 당시 그 기사들을 다 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그 이 무시됐던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여되고 가치 실현될 때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은 워낙 거래량이 많고 네.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무시된 기업을 찾는 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구조조정 단계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콘트라 TF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들을 막 열고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콘트라 TF 파동 속에서 1등 기업인 테슬라만 텐베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 3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아, 요즘에는 그 4차 산업시대에는 승자 독식이에요. 2등은 의미가 없어요.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네. 뭐 전기차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뭐 리비안도 네, 올라가고 네, 네, 하는데 네. 계속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테슬라도 지금 연간 그 이 생산이 이거 작년에 테슬라 전기차 몇 대 파는 줄 아세요? 저기 그 글로벌리? 네. 100만 대 팔았어요. 근데 올해 그걸 150만 대까지 늘린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우리 저기 그 현대차는 국내에서만 네. 200만 대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좀 그 이 버블이 있다고 보지만 네, 네. 1등이 갖는 그 페이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승자 독식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봐도 애플은 진짜 40% 영업이익을 추구하더라고요. 군계일학이죠. 네.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애플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뭐죠? 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독점 규제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앱스토어에서만 저기 다운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독점이니까 네. 다른 데서도 이제 그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애플이 그렇게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보안이에요. 안드로이드 폰하고 그 iOS하고 네. 그 가장 큰 차이는 보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안드로이드는 보안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네. 굳이 아이폰을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대추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애플이 지금 이제 네. 어떻게 그 전략을 세워 나가는지를 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요즘에 워낙 반도체 산업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좀 텐베거 종목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뭐 이미 텐베거가 된 거니까. 네, 그쵸, 그쵸.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삼성전자라든지 네. SK 하이닉스 네. 이건 뭐 저기 그 선두 그룹들이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텐베거가 되지는 않을 거고. 네. 반도체 공정을 보면 이제 전공정, 네. 후공정 이렇게 네, 그쵸.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후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이, 아웃소싱을 잘 안 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네. 저기 그 전공정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저기 텐베거가 되는 것들 많은데 후공정 중에서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네, 그렇죠. 요즘 뭐 자동차 하나 만들 때만 해도 뭐 들어가는 저기 그 반도체의 종류가 네. 개수 말고 종류가 네. 뭐 수십 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제 반도체마다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후공정 쪽에 있으니까. 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웃소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텐베거 되는 건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이미 많이 올라갔던 뭐 고영리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이게 또 그 이미 텐베거가 됐으니까 어려운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후공정 쪽에서 네. 저기 그 아웃소싱을 안 하고 있던 것들이 만약에 아웃소싱을 하면 네.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걸 따져보면 거기서도 텐베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산업 자체가 이미 네. 대부분 다 텐베거가 됐기 때문에 아. 네,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아. 이제 그 틈새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텐베거를 찾으려면은 일단은 뭐 공정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뭔가 시가총액도 중요하겠네요. 시가총액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천억짜리가 저기 1조 되는 거는 가능해도 네. 1조짜리가 뭐 10조, 100조 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시가총액으로 네. 한 5천억 그 내외에 있는 종목들 네. 이제 그것도 좀 더 낮으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사이에 있는 것들은 네. 텐베거의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너무 큰 것들은 시장에서도 부담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금이 막 몰려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과 주식시장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그 돈이 몰려 들어와야지 네. 그래야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네. 우리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네. 우리 저기 그 이 나라의 그 종합주가 지수 네. 종합주가 지수 발표가 된 그 코스피 지수 발표된 게 1983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이제 1987년, 88년, 89년이 되면 네. 이때 이제 3조 호황이 옵니다. 3조 호황. 네. 네.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화 약세, 네. 저금리, 네. 저물가 뭐 이런 거 이런 거였던 거죠. 네.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외국 돈이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이때 종합 주가 지수가 170포인트에서 네. 이게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불과 한 3년 사이에. 와, 3년 사이에. 네. 이게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돈을 만지는 데가 제일 잘 되거든요. 이때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지만 네. 과거에 대우증권, 대우증권이 이제 텐베거가 났어요. 돈이 확 몰려, 유동성이 몰려올 때는 이때는 업종 대표주 네. 이런 걸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유동성이 몰려왔던 건 언제냐면 우리 그 정유식 펀드 네. 할 때 그때도 저기 그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도 올라갔지만 네. 당시에 정밀 기계 쪽도 많이 올라갔어요. 뭐 저기 그 대우 아니 두산중공업 이런 네. 것들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저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운동 올라갔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전에, 네. 2007년 이전에 이제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적이 네. 현금을 얘기하는데, 네. 본원 통화가 1조 달러였었어요. 근데 양적 완화 했잖아요. 네, 그쵸. 지금은 이제 양적 긴축하고 뭐 금리 올리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양적 완화 했는데, 양적 완화를 10년을 해보니까, 이때 본원 통화가 2017년에 4조 5천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순수하게 3배 반을 더 큰 거예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네. 그게 9조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저기 그 주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네네. 우리는 이제 2007년 이후에 한번 그 내려갔다가 2017년까지 계속 횡보를 했었거든요. 네, 박스피라고 했죠. 그래서. 네, 박스피라고 네.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을 자유롭게 풀 수 있었던 미국은 네. 그냥 맨날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고 미국의 저기 그 기업들만 그 돈을 벌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곳이고, 우리도 이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올 때, 네네.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거하고 그다음 유동성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더 네. 폭발적으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올라 주가가 올라가려면 네. 유동성이 몰려야 됩니다. 아. 유동성이 몰리지 않을 때는 사실 텐베고 만들기 어렵죠.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텐베고가 출연하기 좀 나쁜 환경이다. 지금은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 갈 때가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그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까지 2.25까지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 보면은. 네. 그러면 아마 경기가 좀 사그라들겠죠. 그럼 서서 이제 그 주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때 이제 우리는 돈을 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이제 우리 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네.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 같냐? 네, 네.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2,600, 2,700 정도의 이제 그 주가가 있는데 네. 지금이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 한 6월 정도에 네. 6월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6, 9, 12가 걸려 있는 미국의 FOMC 네. 그 이제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점도표를 발표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올해 1.75까지 네. 내년에 2.25까지 이렇게 네.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변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아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 대체로 한 2,500이 살짝 깨지는 수준에서 저기 이거 바닥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네. 하지만 바닥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전히 저기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네. 금리 올릴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저기 그 주차 보면 2020년 3월에 1,400포인트 찍고 2021년 6월에 3,300을 찍고 네. 그래 봐야 지금까지 고점 대비 한 18% 정도 저기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조정 받을 때는 이제 마디가 있어요. 25%, 38.2%, 네. 그 다음에 50%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는 거니까 네. 가격으로 보면 아직까지 미진하다. 그리고 조정이 가격 조정만 있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바짝 올랐으면 네. 적어도 한 2년은 쉬어주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지금 다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 피해를 봤으니까 네.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지금부터 이제 종목을 찾아 나가면서 저기 그 이 대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죠. 아무데나 주식을 사가지고 텐베거가 되면은 그거는 뭐 저기 그 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씀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크게 뭐 변동이 없는 한 그 2,500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냥 서서히 좀 모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상황을 좀 그 바로 사면 안 되고 네, 네. 이제 그래 봐야 이제 네. 1년 조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저기 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돈을 이제 저기 그 유동성이 큰 저기 그 예금에 집어넣어놓고 네. 종목을 먼저 찾는 거죠. 이제 종목 찾는 게 중요하지. 네. 종목 딱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주식이 이게 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버핏이라든지 네. 버핏의 스승 저기 그 그레이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언제 사느냐? 네. 결국은 이렇게 늘어지다가 네. 한번 충격이 옵니다. 네. 툭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요때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네.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사고 안 난 날 쳐다보는 거죠. 예를 들면 9.11처럼 한번 빵 네, 터진다든지 네. 주가 툭 떨어질 때 아이고 무서워 할 게 아니고 이때 기회가 왔구나 라고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있어서 갑자기 러시아가 핵을 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됐죠. 어차피 네. 어차피 3차 대전 터지면 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쵸. 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도박을 거는 거죠. 그때 저기 그 경제가 막 망가지고 주가 네. 떨어질 때 네. 그때 사모아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요. 네. 어차피 주식 가지고 죽으나 돈 가지고 죽으나 네.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그냥 뭐 그런 너무 그딴 데 상황 말고 만약에 이제 긴축 재정을 어느 정도 해서 시장 유동성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쨌거나 또 위기가 오면 또 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유동산 풀 걸 기대하고 그 긴축 재정 시기에 어떤 종목들을 좀 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결국은 그 긴축을 했다가 네. 아 저기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네. 돈이 풀리게 되고 결국 네. 경기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이 똑같은 거예요. 이때 살아나게 되면 소재, 해운 이런 게 이제 그 가시적으로 괜찮은 거고 네. 돈을 풀기 시작하기 하면은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하이테크 주들은 네.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저기 기술주들이 좀 애를 먹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돈을 다시 풀어 놓으면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니까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그 지켜보는 게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풀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본다면은 소재, 그다음에 운송 보지만 또 하나 본다면 이제 낙폭과대. 아. 누가 제일 많이 떨어졌나. 요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네. 그럼 낙폭과대라고 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서 좋은 거죠. 네. 그 기준 같은 거 많이 떨어지죠. 뭐 저기 그 제일 좋은 거는 뭐 한 80-90% 떨어지면 좋죠. 망하는 게 많은가요? 아, 그러니까 그 기업의 네. 내용을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턴 어라운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턴 어라운드 저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아, 턴 어라운드가 단순히 적자가 흑자 되는 것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에 이게 턴 어라운드 개념을 또 완전 바꾸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좀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지만 네. 턴 어라운드라고 하면은 이제 죽었던 기업이 환골 탈퇴해서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시장에서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5%.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좀 확장을 해보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역량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 모든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핵심 역량이 없는 그렇고 그런 기업들은 다 사라져요. 네. 네. 어떤 기업이 이제 핵심 영향을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핵심 네. 영향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코카콜라의 이제 브랜드 파워 상표 충성도가 있는 거죠. 네네.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펩시를 골라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기 그저 안대를 벗겨놓으면 네. 아, 사람들이 다 코카콜라를 네. 잡아요. 이거는 네. 이제 그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될 때 네. 중요한 거고 이런 건 이제 그 새로운 저기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야기했던 뭐 저희 그 저 뭡니까 마스크팩이라든지 네, 리더스 코스메틱 네, 아니면 EM텍 네. 네. 마스크팩은 뭐 이제 그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라서 네,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지금 저기 그 저 그 EM텍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진입장벽이 있으면서 네. 진입장벽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비용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저기 그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방만하게 네. 하다가 네.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경영학에서는 네. 공장에서 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요? 네. 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네. 모든 저기 그 공구들을 원위치 네. 예? 이렇게 하는 정리를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상성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그 저 네. 그 방 청소를 잘하는 사람 아, 네. 공부도 잘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만하게 일단 그 비용 구조를 일단 잘 정리하면 비용 효율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용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거는 뭐 규모 경제도 있고 네. 범위의 경제도 있고 그쵸.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비용 효율이 있으면 일단은 남들보다는 훨씬 더 저기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네. 이런 것도 그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죠. 네.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요즘에 너무 저기 유행이라 네. 뭐 포켓몬빵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 네. 옛날에 뭐 허니버터 칩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저기 물론 이제 마케팅 기법도 들어갔어요. 뭐 네. 헝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네.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저기 그 다양하게 좀 그 확장을 시켜보면 네. 저기 그 비단 망했던 기업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 종목 찾는데 예,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그 삼성전기 말씀드렸던 거 그 사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그 3대 기술 8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뭘 저기 그 했냐면 MLCC를 그 이 적층 세라믹 예. 그거 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가 완전히 살아났으니까 비용 효율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기 그 저 그 이 성장 동력도 장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제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아야 된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지 않나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할 때 두 가지인 거죠. 이제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게 있는데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것을 순투자 전략이라고 하고 순투자 전략. 예.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것을 역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릴 때 사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바닥이라고 확신하니까. 그렇죠. 본인은 확신했겠죠. 들어갈 수가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바닥이라고 얘기해줬냐고요. 네, 모르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모를 뿐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 건물, 높은 건물 많이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 보통 지하 주차장까지 보면 뭐, 6층, 7층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들어가면 깡통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렇게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은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왼쪽 무릎이 무릎이고, 네. 오른쪽 어깨가 어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무릎 위로 올라올 때 사고, 네. 그 다음에 머리를 지나서 어깨까지 내려갈 때 팔아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 격언에 숨어 있는 이 직관은 뭐냐면 사람 머리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상투. 네. 우리가 이제 상투 잡는다. 네, 상투 잡는다 하잖아요. 네, 네. 상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상투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왼쪽 무릎에 사서 왼쪽 어깨에 팔으라고 생각해 버리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못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못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상투를 확인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명제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산 게 반드시 무릎이냐 하는 게 문제일 수 있죠. 뭐 여기 어깨일 수도 있고 정수리 부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잘못 살 수가 있으니까 손절매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 관리.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본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네,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했냐면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그러니까 한번 저기 그 터질 때는 고등어가 돼야 되는데 갈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예. 고등어는 사보면은 반 토막을 내줘요. 네. 반만 잘라준다. 아, 네네네네. 근데 갈치는 뭐 다섯 토막씩 내니까. 네. 고등어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50% 나는 거고, 갈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체 금액의 20%밖에 안 남는. 네? 그러려면 나중에 회복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10% 떨어지면 손절매를 해라, 라고 하는데, 10%면 사람들 마음에 또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되게 쉽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종목을.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10종목, 15종목이 가지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10종목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분산 투자한 게 아니고,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물리니까 못 팔고, 또 돈 가져서 또 다른 거 사고,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방치하는 거니까. 개인은 많아도 세 종목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딱 두 종목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서 세 종목까지 가지고 있대 더 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 종목에 10% 손절이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세 종목 가지고 있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굳이 손절매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 우리 투자자들이 또 워낙 이름 없는 종목, 네. 그다음에 조금 허접스러운 종목, 네, 네, 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잘못 걸리면 뭐 그냥 반토막 반토막 내려가니까 손절매 해라. 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어렵지만 됐다고 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 올라갔다. 네. 사람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네. 10%면 지금 금리가 올라도 네. 지금 은행 정기예금 1년짜리 1%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면은 10년치이잖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러다면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10% 올랐다. 에이, 나 이거 안 먹어. 네. 본전에 팔 거야. 그다음에 20% 올라갔어요. 네. 에이, 나 10%만 먹을래. 아... 50% 올라가면 난 40%만. 100% 올라가면은 이제 좀 이제 그 유통성을 줘가지고 난 80%만 먹을래.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상투를 확인하고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 10배가 났, 10배가 났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10배가 났는데 이게 수업에 100배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8배만 먹을래. 아... 8배만 해도 배 터지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항상 머리와 꼬리는 남을 주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네. 내가 자산사업기 때문에 자산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요 위에 상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1998년 이후에 네. 주가가 150배 올라왔어요.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두 배 이상 먹은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은 다 잘리게 다 잘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발바닥에 샀는데. 네. 복숭아배에서 팔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그 마젤란 펀드 가입한 사람 중에서 마젤란 펀드 역사적인 수익률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제 계좌를 뜯어보면은 그 수익을 먹은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중간에 다 팔고.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저기 그 150배 올라올 때까지 전부 다 뭐 20% 30% 먹고 딴 데 가갖고 또 저기 그 50% 깨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길게 보시라.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10% 저는 그 주식 투자에서 네. 연간 기대 수익률 20% 나야 한다고 봐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투자자가 매년 20%씩 누적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하지만 네. 5년에 100% 네. 그러면 20% 아니에요. 그렇죠. 3년에 100% 네. 33%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아... 지금 5년에 2배, 뭐 3년에 2배 가는 거는 그 10배 가는 게 어려운 거지 2배 가는 거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럼 조금 극단적인 비율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10%짜리를 10개 찾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100% 올라갈 거 하나 찾는 게 쉽습니까? 100% 하나가 쉽죠. 하나가 쉬운 거예요? 네. 아... 10% 올라가는 거 5개 찾으려면 10개 찾으면 머리 터져요. 네. 아... 하지만 네. 내가 10개를 연구할 그 시간에 한 종목을 파면 네. 그러면 이 한 종목을 더 자세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쉬운 거죠. 그렇군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네, 네. 이게 뭐 5년 기다리면 다 될 것 같지만 네. 그 네. 버핏의 스승 저기 그 그레이엄도 이 그레이엄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에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네, 책을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의 아버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의 아버지죠. 네,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이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해서 네.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되는 걸 사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양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5년 기다렸는데 안 올라오면 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그 날마다 장날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샀는데 3년, 5년 기다렸는데 주가 안 올라온다. 네.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 주식이 틀린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5년 동안 그 주가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원래 그 가격이구나. 예, 예. 그거죠? 내가 뭔가 잘못 오해했다. 네, 네. 미안하다. 네. 아... 그러고서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작가님 책을 보고 아 나도 이 10배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다. 지금 시작한 투자자가 좀 놓쳐선 안 되는 텐베거의 뭐 5가지 진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다섯 가지 그 진실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기 그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그 경기 회복기 이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어렵게 예. 네. 깜깜할 때 남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사는 용기 이게 이제 일단 필요해요. 근데 네. 사람들은 그때는 주식을 안 하려고 하죠.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쵸, 하나 그쵸. 있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텐베거 종목을 그 고르자고 하니까 그럼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그쵸, 이렇게 예. 물어보는 사람들이 예. 있는데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알고 있는 그 정보의 가치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텐베거는 절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독서. 예를 들면 뭐 미래 사회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저기 그 다방면에 저기 그 걸친 독서의 힘이 텐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독서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은 벌고 싶은데 네. 책 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차라리 적금을 드세요. 주식하지 말고. 왜냐면 적금은 원금은 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소비자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강의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네. 두 가지 형태의 저기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기업이 있어. 네. 둘 중에 어떤 기업을 사시길래요?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첫 번째 기업을 택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네. 기업. 소비자한테는 좋잖아요. 네, 그 집에 좋죠. 하지만 소비자한테 좋으면은 기업 뭐 먹고 삽니까? 아, 네.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든지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남죠. 네. 네. 근데 저기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점이라는 거예요. 독점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저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그 호전되는 걸 기다리는데 실제로 실적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하기 전에 네. 미리 선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종목을 정해놓고 그 이 회사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텐베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좋지만 실제로는 이제 발행 시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IPO 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 프리 IPO 했던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잘 골라가지고 얘네들이 한번 상장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텐베거뿐만 아니고 뭐 수백 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5천 원짜리가 상장하고 난다면 뭐 저기 그뭐 올라가는 거 보면은 10배, 20배씩 올라가기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주식 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식 부자, 주식 부자들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 네. 우리처럼 이렇게 투자해서 한 게 아니고 투자해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저기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사람이 주식해서 먹을 버는 게 아니에요. 회사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식 부자가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주식 부자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 그 성공한 사람은 버핏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버핏도 기업에 인수한 거 아닌가요, 사실? 아, 그렇죠. 이제 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를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사업하려고 했어요. 그 회사가 원래 섬유회사였거든요. 네, 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2년 만인가 접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하나 저기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돈이 보험료가 이제 이거 매번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운영하고 하면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근데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버핏이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아마 유통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버핏이고 그 다음에는 뭐 저기 그 사실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우리 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을 봤어요. 얼마를 벌었다는 거죠?
얼마 벌으면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한 100억? 유통시장에서. 1000억? 아, 생각보다 조박하시네. 네. 1조 번 사람 왔어요. 1조를 벌었어요? 그 거래를 해서? 예. 실제로요? 실제로. 야, 네.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그분은 네. 그분은 이제 저기 그 선물 쪽을 했는데. 아, 선물 쪽. 예. 예. 뭐 어쨌든 매매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기계처럼 매매합니다. 기계 컴퓨터처럼 약간. 예,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 감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기 그제 그 바뀌었지만 네. 그 이제 배수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1포인트에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벌면은 1포인트. 네. 잃으면 0.5포인트. 네. 그러니까 벌면 50만 원, 네. 잃으면 20억 원. 딱 한도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고 9시 5분에 50만 원 벌면 단말기를 끄고 오. 산에 갑니다. 야.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네. 9시 5분 이전에 25만 원 잃으면 단말기를 끄고 산에 갑니다. 오. 왜냐면 지금 매매하고 싶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하셔가지고 만드시나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어렵게 됐어요. 왜요, 왜? 모바일이 있어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제 사내가서 하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유통시장은 사실은 네. 저기 그 이 감정적인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지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지. 욕심만 가지고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텐베거 정보 말씀하실 때 이제 뉴스에 있지 않고 독서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뉴스 관련된 격언 중에서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네. 중요한 거죠. 아.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남들이 잘 모르는 정보 같은 거. 정보를 생각하는데 그게 네. 이제 뉴스에 딱 나오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은 다 뉴스 나올 때 다 달라져. 그 전에 그 전에 여기 그때 군불 뗄 때 이때 여기 들어가야지 다 데워주고 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텐베거 종목을 찾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이제 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전 적자 난 기업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적자가 나도 네, 그렇죠. 뭐 어느 성장성이 좋은 거 감내할 수 있다. 네. 이게 그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나는 흑자 난 기업만 할 거야. 네. 근데 나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뭐 좀 느긋해서 장기 투자 할 수 있어. 네.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콘트라테프 이쪽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야 이제 그 복리 투자형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이런 거 투자하시면 되겠고 네. 난 흑자 난 기업 중에서 단기적으로 보고 싶어 네. 하는 분들은 이제 경기 순환 하지만 반드시 경기 침체기에 사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난 적자가 나도 좀 저기 그 저 괜찮아 네. 근데 난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적자도 괜찮은데 좀 단기 승부를 보고 싶어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약 개발, 신기술 개발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 보면 이제 인격 그 사람들의 인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중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투자 비중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난 복리 투자형을 할 수도 있고 네. 시작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복리 투자 쪽에 좀 예를 들면 80% 90% 집어넣고 네. 그쪽은 좀 비중을 낮추고. 아마 그렇게 좀 조절하시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겠다. 과거에 뭐 텐베거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됐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나올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책에 한 7가지 섹터 네. 정도를 이야기해놨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네. 우리 아까 이제 1등이 다 먹는다 네. 이런 말씀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완성 차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을 집어넣는 네.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그 난 결국은 그 자율주행에서 텐베거가 나온다. 이건 이제 뭐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저기 그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생각을 해보면 네. 2차 전지는 과거에 이제 그 이 IT 시대에 반도체와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살아가는 그 세계에는 전부 다 그 전자 기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한번 저기 그 충전해갖고 일주일 쓰면 좋잖아요. 네, 좋죠. 그다음에 전기차 한번 충전해갖고 서울 부산 한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저기 그 밀도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 네. 그러면은 아마 저기 그 이 4차 산업을 저기 그 이끌어 가는데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요즘에 이제 그 친환경 발전들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들 뭐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하는데 이 그 친환경 에너지의 문제는 뭐냐면 네. 기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저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하게 발전량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얘네들은 뭐 바람 불 때, 그쵸. 그다음에 뭐 저기 그 해가 뜰 때, 네, 구름 꼈을 때 이때만 되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녹색혁명은 이제 벌어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네, 그쵸. ESS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저기 그 획기적으로 그 잘 집적을 할 수 있는 뭐 언젠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텍사스 추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보면은 전기료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네. 애를 먹었는데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저장장치 이것도 다 2차 전지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2차 전지 보면 이제 완성품 업체도 있지만 양극재, 그쵸, 음극재, 그쵸. 뭐 네.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도 저기 그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념만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개념만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과연 그래서 누가 돈을 버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갖다가 저기 그 메타 플랫폼으로 바꾼 네.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이 그렇죠. 저기 그 작년 저기 그 연말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버스 사업에서 지금 투자는 많았는데 성과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산업은 실제로 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마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면 네. 텐베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원전 해체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을 짓는 거 핵발전을 하는 그렇죠. 것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이제 한계에 차게 되면 네. 이거 전부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계 해체하는데 한 6천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원전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게 한 전 세계 한 150개 정도 네. 있고 이제는 뭐 짓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중요한데 그쵸, 그쵸. 요건 아직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그 한수원 네네. 아니면 원자력 연구소 네. 이런 데서 이제 그 아주 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 같은 걸 해체한 그 경험은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해체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돈이 되면 그 기업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 산업이죠. 네. 우주 항공 산업.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네, X 네. 이거 생각하면은 뭐 로켓 쌓아가지고 네. 우주선 쌓아가지고 저기 화성 갔다 오고 이건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이제 GPS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려면은 저궤도 위성들이 많이 그렇죠. 떠야 된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나로호 저기 발사하고 하면서 발사체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제 한 100개 정도 저기 그 위성을 쏠려고 하거든요. 그럼 쏘면은 위성체하고 지상하고 또 저기 저 교신을 하고 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아. 네. 이런 모든 것들 그 발사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인공위성도 중요하고 네. 또 제어 시스템도 중요하고 이런 저기 그 우주항공 산업들이 그 좋아질 테고 또 특히 요즘에 도심항공 UAM 네. 이것들도 지금 그 열심히 또 그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항공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쪽인데 요즘에 신약 개발은 트렌드가 이제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암, 네. 암 치료제인데 그것도 표적항암 쪽이요. 이제 지금까지는 암 치료할 때 저기 그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면역 체계를 좀 망가뜨렸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쌓아 나가면서 네. 저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죽이는 거죠, 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위암을 앓고 있었는데 위암은 고쳤는데 네. 이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적항암
위암이면 위암만 딱 찾아가는 거. 네. 또 간호만 딱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좀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모였었는데 올해 저기 그 1월에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네.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네, 그렇죠. 예, 뭐 소위 치매라고 하는 네, 네. 여기에 대한 저기 그 연구들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만약 신약이 나오게 되면 획기적인 저기 그 이 수익이 나오지 않겠는데 문제는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많은 자원과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네.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고. 우리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약을 만든 건 아니고 네. 신약 만드는 기술 네. 이걸 저기 그 수출을 했었어요. 신약 기술 수출해서 이제 돈을 받았었는데 네. 그 이제 그 기술을 사갔던 그 제약업체에서 그걸로 네. 신약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반환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난한 일이다. 하지만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대했던 건 뭐냐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섬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그 속초 위에 그 제진이라고 하는 데서 네. 저기 그 북한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걸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해가지고 저쪽에 그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나 네. 프랑스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좀 이제 사실 기대를 좀 접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그 네. 새로운 정부가 네. 아, 그렇게 저기 그 북한 친화적인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아, 좀 저기 그 네. 기대를 좀 낮추고는 있지만 이것도 네.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굉장히 그 이 퀄리티가 높아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이집트라든지 이런 저기 그 다른 나라들을 철도망이라든지 다 우리가 깔아주고 있어요. 오, 네. 여기 보면 이제 열차 같은 경우에는. 네. 열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데가 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철도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기 그 저 우리가 잘하는 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마 저기 그 텐베거가 나오지 않겠는가. 다른 산업들도 있지만 다른 산업들은 이미 개화가 된 저기 그 네. 꽃이 핀 그런 사업 많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커질 그런 갭들 찾고 있는 거죠. 이제 원전 산업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강하잖아요. 강하죠. 그럼 원전 해체 쪽도 우리가 좀 강할까요? 아,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저기 그 일단 시도는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명암은 내밀지 못 명암을 내밀지 못하고 있고 아. 실제로 핵을 저기 그 해체한 경험이 있는데는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폭발 있었죠. 네, 네. 그 체르노빌 거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저기 그 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일 네. 때 네. 그때 우크라이나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소련이 저기 저 해체되고 러시아가 되고 이제 각국 독립하면서 네. 그거 이제 저기 저 그 다시 그 러시아로 반환하고 핵을 반환했죠. 예, 예. 네. 그러면서 남아 있는 것들을 또 해체하고 하는 것들이 중앙아시아 쪽에 좀 이제 기술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거 그런 거 빨리 저기 카피하는 것도 우리가 더 잘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 어쩌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세대 텐백을 뭐 세 가지. 이거 책에 써주신 거죠? 그죠? 책에 써놓은 거죠. 그죠?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던 고민이 돼가지고,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책에 이제 한 10개 종목 정도를 이제 네. 제시했는데, 그건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라는 거 먼저 네. 밝혀드리고요. 네. 아, 생각해보면 저는 그 이 자율주행 쪽에서 네. LG전자가 의외로 두각을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아, 이제 개념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네. 자율주행이 곧 전기차는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네. 그, 어떤 동력을 이용하느냐는 사실 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네. 뭐 내연기관일 수도 있고, 네. 전기차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요즘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으니, 네. 일단 전기차 쪽으로 간다면은, 전기차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모터와 네. 좋은 배터리. 그쵸.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가 가지고 있는 저기 그 이 모터 기술이 네. 대단합니다. 아, 그렇죠. 세탁기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저기 그 코로나 왔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 못 가니까 그 돈 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가구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냉장고 바꾸고 세탁기 바꾸는데 네.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또 가장 그 이 사랑하는 네. 저기 그 제품이 바로 월풀이에요. 네, 월풀. 네. 네. 근데 월풀 세탁기는 당장 살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3개월, 5개월 기다리면서 LG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 이 벌써 이제 그 모터에 대한 저기 네. 그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그 LG전자가 네. 월풀을 제끼고 세계 가전 1위가 됐어요. 아, 예. 오늘 기사 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모터 기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저기 그 배터리 기술. 네. 이거 저기 그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네. 에, 매년 1월이 되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 CES 있잖아요. 네, 그쵸. 저기 그 가전박람회. 네. 여기 올해 LG전자가 자율주행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옴니팟이라고. 오. 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저 그 카나다에 있는 저기 그 이제 그 이 전장 부품 업체 네. 마그나. 네, 맞아요. 예, 그것도 저기 그 인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LG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돼요. 20조, 네. 20조가 200조 되는 게 빠르지. 네. 400조가 4조 되는 게. 그쵸. 빠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LG전자의 그런 저기 그 동력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스마트폰 저기 대응 못하고 했던 문제들도 있었지만, 네. 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절반 정도까지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LG전자를 한번 꼽아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LG전자,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이제 LG라는 지주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지주회사는 또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아무리 잘 팔아도 네. 여기 그 수익이 확 나지 않는 게 네. 다른 사업부들이 있게 되어 그래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 LG도 네. 어,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들은 못 간다. 지주회사들은 이제 뭐 네. 어, 절반 정도는 따라갈지 몰라도 네. 네. 확 치고 나가지 못 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항암치료. 네. 항암치료 중에 이제 그 표적항암제의 가장 그 기술력이 뛰어난 데가 나이백이라고 하는. 나이백? 예. 이 나이백은 올해 저기 그 1월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네.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이미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고. 네네. 그래서 나이백 정도 되면 이제 그 실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 고민들이 있는데 저도 네. 이제 그 고민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누가 돈을 버느냐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DOU 괜찮아요. DOU요? 예, 네. DOU라고 하는 저기 회사는 네. 이제 그 버블이라고 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셀럽들하고 네. 이제 저기 채팅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BTS에 네. 뭐 저기 그 누가 네. 이제 글을 쓴다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앞에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네네. 그냥 그 회원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각자 이름으로 다 아 자동으로 그냥 가는 네,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셀럽이 이제 저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아 그냥 뭐 안녕하세요 치면은 각자 이름에 붙어서 다 가는데 메시지 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근데 요게 네. 회비를 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월간 오, 오, 네. 네. 월간 회비를 내야 되니까. 네. 지금 아마 메타버스 초기에 네. 수익 모델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다. 아, 바로 그게 되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DOU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오버행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보호해서 걸렸던 물건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오버행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네. 저기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저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새로 나온 저기 그 이 산업에 네.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명멸해 가는데 수익 모델이 있는 데는 버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게 네. 수익 모델이 잘 짜여져 있는. 이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이제 그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물과 같아서 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변해나가는 과정을 이제 독서를 통해서 잘 저기 그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은 아마도 낭패 보지 않고 행복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그 언론에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줍줍, 영끌. 그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기 말이 묵고 따불러 가.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줍줍 한다든지 아니면 묵고 따불러 간다든지 특히 영끌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절대 남의 돈 갖지 않고 내 돈으로만. 그래야지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도 내 삶에 전혀 지장이 변화가 없는 그 정도. 그게 500일 수도 있고 천만 원일 수도 있고 상대적이죠. 뭐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고 5억 다 살리고도 나는 괜찮아 하는 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3년, 5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텐버거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버시면 묶고 따불러고 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목적이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중간에 돈을 벌면 좀 빼서 그걸로 냉장고도 하나 바꾸고 세탁기도 하나 바꾸고 좀 더 많이 버시면 그걸로 차도 하나 바꾸고 그래서 이제 내 주위에 행복이 묻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주식을 길게 하면 잃거든요. 하지만 조금 보면서 내가 돈 벌어서 세탁기 바꿨지, 냉장고 바꿨지 이런 저기 그 이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으면 시장에서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했다 하면 깨지고 그 다음에 묻고 따불러 가서 또 바토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 속된 말로 이제 주식으로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뭐 지금 그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경제 이해력이 주식 투자의 전부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물론 경제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텐베거 만나서 그래서 부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 작가님 정도의 그 투자에 대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가지려면은 독서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뭐 제가 그냥 그 제 경우를 전 한 2,000권 정도 읽었어요. 2,000권 정도요? 제가 지금 이사할 때마다 문제가 책 때문에 책 때문에 버려도 책이 쌓여요. 매일 한 권 읽어서 거의 7년이 걸리는 시간이. 제가 지금 공부한 것만 저기 한 40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